안녕하십니까. 해외 옵션 매도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 일부 지역하고 또 캐나다 위쪽 거기에서도 지금 폭염이 56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다음에 모스크바도 지금 30도가 올라가고 또 그 와중에 독일 또 유럽 쪽에서는 또 폭우 때문에 뭐 100년 만에 뭐 그런 폭우가 지금 쏟아졌다 그러고요. 지금 특히 우리가 지금 해외 옵션 선물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더위 폭염보다 그 장마보다는 폭우보다는 요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더위 그게 뭐하고 연결되느냐? 천연가스하고 연결됩니다. 그걸 오늘 살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옥수수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항상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들은 하단에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하는 말,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뭘 알아야. 그 다음에 문자 샵 3772 치시고 박명균을 치면 소통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어서 질문하시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5강 말미부터 제가 강조한 게 뭐였냐면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6강부터 강조한 게 매일 또는 하루 걸러서 이틀 걸러서 또 많게는 일주일에 하나씩 실현 불가능한 가격대의 행사가를 가지고 옵션 매도를 적금 들듯이 들자라는 말을 계속 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시장에서 일하신 분들 지금도 하겠죠? 뭐 은행에서 나와서 매일 일수 찍은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매일 그냥 옵션 매도로 적금 드는 거예요. 그것만큼 리스크도 제한하면서 또 효율적인 방법이 지금 제가 발견한 옵션 매도에 있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매일 또는 하루 걸러서 3일 걸러서 이틀 걸러서 일주일에 하나씩 적금 들듯이 옵션 매도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생마입니다. 천연가스. 천연가스를 이제 뭐 선물 전문가 하신 분들은 야생마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왜 그랬냐면 원유는 좀 비싸요. 천연가스에 비해서 선물이 원유가 현재 한 1배럴당 한 단위당 증거금이 한 5,000달러, 6,000달러 될 겁니다. 지금 500, 600만 원 될 겁니다. 천연가스는 2,200달러 정도, 2,000달러 정도. 많으면 좀 등락이 많을 때는 한 3,000달러까지 가는데 평상시에는 2,000달러 정도 돼요. 더 낮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몸집이 가볍기 때문에 좀 메이저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들쭉날쑥이에요. 예측을 불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칭이 야생마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오늘 이 천연가스 야생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굳이 뭐 제 강좌는 많이 준비했습니다만은 뭐 진도 빼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세하게 하나라도 이해하기 쉽게끔 오늘 처음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아 옵션 매도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는구나 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이 부분은 이 멘트는 아마 계속 쓸 겁니다. 방송 시작할 때마다. 옵션 매도 접근 방법. 하루 또는 매일 또는 하루 걸러서 또는 이틀 걸러서 또는 3일 걸러서 4일 걸러서 일주일에 거래 일이 5일이니까 5일 걸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적금 들듯이 해외 옵션 매도로 매일 적금을 들자라는 멘트를 아주 계속 말할 겁니다. 이게 좋은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예요. 리스크가 제한돼요. 한꺼번에 몰빵 안 하니까
우리 주식 잘하신 분들 분할 매수한다 그러잖아요. 비록 어찌 보면 물타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딱 자기가 뭐 생각한 지표를 보든 뭐 하든 가격대를 보든 아, 이 정도에서 분할 매수하겠다. 또 익절도 분할 매도하듯이 그,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아, 죄송합니다. 요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매일 적금 들자. 근데 오늘 왜 천연가스 콜 옵션을 가지고 푸드 옵션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1강부터 들으신 분들은 콜 옵션, 푸드 옵션 개념은 좀 대충 알 겁니다. 푸드 옵션이 아니라 하필이면 왜 콜 옵션을 가지고 콜 옵션을 타켓으로 매일 매도 적금을 드는가? 매도 적금을. 왜 푸드 옵션은 안 하고?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민해 보십시오. 왜 자, 먼저 그럼 콜 옵션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콜 옵션, 푸드 옵션 매도. 자, 처음 들으신 분들도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콜 옵션 매도는 뭐냐? 얼마까지 오르지 않을 것이다에 배팅하는 것이고 푸드 옵션 매도는 얼마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배팅하는 거예요. 그 개념만 익히시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천연가스 2021년 10월물 선물입니다.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방송을 찍기 전에 어제죠. 7월 15일 14시 기준으로 지금 제가 차트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봉입니다. 일봉. 이제 6월 29일 날 지금 7월 16일이니까 6월 29일 날 3.874 즉 3달러 8센트 3.874 최고점 찍고 지금 뭐 요 시점에 3.68658 정도 지금 보니까 아까 내가 올 때 보니까 3.613 정도 되더라고요. 아마 610조 될 겁니다. 근데 요 차트 보시면 이때가 언제예요? 2.555 이때가 2020년 12월 7일입니다. 2020년 12월 7일에 지금 최저점 2.555를 찍고서 한번 반등하다가 이때 언제입니까? 올 3월, 4월 때 약간 하락하고서 그대로부터 계속 쭉 올라요. 특히 언제부터? 이때 한번 파동 일으키고 좋지 말고 이때 한번 2파동, 뭐 3파동 이런 식으로. 자, 원래는 천연가스가 여름에는 하락합니다. 계절적으로 볼 때는, 평균적으로 볼 때.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름에 에어컨 수요가 많은데 왜 천연가스가 여름에 올라야 되는데 하락합니까? 라는 이제 반론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천연가스 요 이제 비축하신 분들이 여름 수요를 위해서 겨울부터 이제 천연가스를 저장해 놓습니다. 미리 사 놓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여름에는 다 수요를 충당할 만큼 다 공급이 다 원활하게 됐기 때문에 다 차였기 때문에 다 매입이 됐기 때문에 여름에는 원래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올 여름에는 완전 반대 현상이 들었습니다. 요 6월입니다. 이때가 6월. 이때 5월부터 요 4월부터 6월까지 근데 크게는 오른 것 같지 않아요. 2.7에서 요 3.2면 큰 폭은 오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상당한 가격이겠죠. 요 불과 한 달 만에 요
3.7, 3. 아, 3.784입니다. 제가 잘못 찍었네. 3.784. 3.874가 아니라 3.784. 3.8이라 합시다 그냥. 3.8을 찍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선물 매수하고 매도하신 분들이 어떤 판단을 했냐? 요거 4달러 넘어서 5달러, 7달러, 8달러 간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캐나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폭염에 시달립니다. 한 번도 에어컨 틀어본 적이 없는 지역이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 무렵에 여름에 여름 초입 때 천연가스가 5달러 넘어서 6달러 넘어서 7달러 넘어서 8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차트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천연가스 주봉 차트입니다. 연결 선물로 본 겁니다. 2020년 3월 9일입니다. 2020년 3월 9일에 얼마? 최저점 2.193 찍었어요. 그리고 어디야? 지금 예, 3.784 엊그저께 6월 28일 날 최고점 찍었습니다. 그럴 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나는 이게 뭐 미국에서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또 공급은 얼마에 일어날지 몰라요. 또 우리가 그런 기술적 분석하기가 기본적 분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 차트만 가지고 가격만 가지고 대체 상식선에 생각해 봅시다. 이 2.1에서 2.2 합시다. 2.91이니까 2.2에서 요 3.12, 3.2 합시다 그냥. 1달러가 오르는데 몇 달 걸렸습니까? 2020년 3월 9일,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1년이 넘게. 한번 조정받고 밀리고 한번 더 세 번째 만에 돌파했어요. 그 네 번째 주기, 어미로만 네 번째. 하나로 보면 세 번째로 할게요, 그냥. 요 2.2에서 3.2에 오는데 얼마 걸렸어요? 1년 2개월 걸렸어요. 1년 2개월. 1년 2개월. 그런데 요 3.2에서 또 여기서 1만큼, 1달러만큼 오르면 4.2잖아요. 4.2 오르는데 당장 한 몇 달 만에 지금 기세라면 오를 수 있습니다. 요 기세라면. 그러면 5.2, 지금 3.2에서 4.2, 5.2, 6.2. 자, 2.2에서 3.2로 오는데 1년 얼마 걸렸다고? 1년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3.2에서 4.2에 가는데 뭐 1개월이면 갈 수도 있습니다. 워낙 기세가 등등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여기서 3.2에서 5.2까지 갈 수 있는데 5달러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또 갈 수 있을런지가 불가능해 지금. 또 3.2에서 6.2까지 3달러가 더 오르는 거예요.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는 거야. 2배. 과연 2, 3개월 안에 2배가 오를 수 있을까요?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선에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천연가스를 가지고 제가 전투를 치르는 겁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왜 이렇게 반론 들어옵니다. 무슨 반론이냐? 전문가님, 한참 오르고 있으면 지금 오르는 기세가 강하니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풋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이게 뭐야? 어디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3.7달러야. 오르고 있어. 그러면 이 정도 2.7, 요 120선, 이평선 2.7 정도 또는 뭐 3달러까지 급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푸드옵션 매도도 갈 수 있어. 이게 더 안전할 수 있어. 근데 왜 더 안전한 걸 놔두고 콜옵션 매도를 하느냐.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질문 드렸죠. 콜옵션 매도를 하느냐. 푸드옵션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추세라면 푸드옵션 매도가 더 안전합니다. 쉽게 안 떨어질 거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푸드옵션 매도가 아니라 푸드옵션 매도가 아니라 콜옵션 매도냐.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자, 지금 천연가스가 야생마처럼 엄청나게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올라요.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투자자들 심리가 더 오를 것이다. 4달러를 넘어서 5달러, 6달러, 7달러 갈 것이다 라는 심리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7인데 이게 6달러까지 갈 것이다. 6달러까지. 라는 심리가 강해요. 그래서 배팅하는 사람, 옵션 매수하신 분들이 6달러 갈 거라고 배팅을 많이 해요. 근데 그래서 현재 3.7에서 자 3.7입니다. 가격이. 여기에서 2달러, 3달러 위에 6.7달러야. 똑같이 또 3달러 아래. 그럼 1.7달러예요. 아, 0.7달러야. 똑같이 3달러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해봅시다. 그럼 0.7, 0.7은 그래프도 없죠. 뭐 6.7도 여기서는 없습니다만은. 이럴 때 이 옵션의 가격, 가격이 형성된 걸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요 이때 3포인트 떨어진, 3달러 떨어진 6.7이나 원칙적으로는 0.7이나 가격이 비슷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격은 없어. 다 오른다고만 배팅하는 거야. 여기 가격이 엄청나게 고평가돼 있다는 거. 자, 6달러를 넘어서 7달러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요 6달러, 7달러의 가격이, 옵션 가격이 엄청나게 고평가돼 있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콜옵션에도 하는 거예요. 변동성이 많을 때, 그쪽으로 쏠릴 때 가격이 부풀려 있어. 그걸 옵션 매도자는 기회를 받다가 전투를 치르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 지난 시간에 옥수수 배웠죠? 1년에 자주 있는 거 아닙니다. 원래 천연가스는 겨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겨울에 잘만 하면 1년 농사 다 지어요. 겨울에만 잘해도. 그런데 이번에는 올해는 특이하게 옥수수에서 한번 기회를 줬고 옥수수가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기회를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텀 물려받은 게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천연가스 들고 온 거예요. 자, 주봉 차트 봤습니다. 지금 세상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2.1에서 2.2에서 3.7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다? 1년 3개월 걸렸습니다. 1년 3개월. 여기서 얼마? 5달러, 4달러도 지금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4달러 가는 것도 쉽지 않아, 내 판단은. 근데 5달러, 6달러, 7달러, 8달러. 쉽지 않겠잖아요. 그걸 공략하는 거야. 자, 적들이 넘볼 수 없는 성은 어디에 쌓은 것이 좋은가 그 말이야. 아까 지금 3.7달러야, 3.8달러야, 최고치가. 지금 3.6달러입니다. 도달 불가능한 가격들은 어디가 좋을까요? 현재 3.6달러야. 그러면 4.6달러까지 한 1개월, 2개월 안에 올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물러나? 5.6달러. 1, 2개월 안에 쉽게 올 거냐? 그걸 나름대로 고민하는 거야. 이제 그것은 초보자는 쉽진 않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늘 보아온 그래프이기 때문에, 상품이기 때문에 대충 감은 잡는데 초보자들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처럼 뭐 폭염이 계속되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5달러 찍고 7달러 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나마 좀 상품을 계속 보고 온 사람이라 나름대로 아 쉽지 않겠다. 7달러, 8달러, 6달러는 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어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넘볼 수 없는 성, 즉
베이스 캠프는 어디다 차리냐. 그걸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 도달 불가능한 가격대는 어디가 좋을 것이냐. 6달러가 좋을 것이냐. 7달러가 좋을 것이냐. 8달러가 좋을 것이냐. 그걸 고민하셔야 돼. 언제 또 중요한 게 언제. 전투를 언제 시작할 것인가. 오늘 보여드릴 게 전투 스타일이 다른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이 장수들을 예를 들면서 한번 전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제도 중요해요. 시점도 중요해요. 원래는. 자, 천연기스 시월물 일봉 차트입니다. 좀 더 크게 펼쳐봤습니다. 계속 상승하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 지금 이때 놓쳤는데 보니까 계속 올라. 이때 언제예요? 6월 10일에서 6월 10일 정도에서 한번 14일에서 한번 조정받고 계속 좀 오르다가 조정받다 좀 올랐어. 이때 언제야? 6월 28일 정도 이렇게? 28일 정도? 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자, 콜옵션 매도 진입하려고 하는데 왜? 콜옵션이 가격이 고평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해요. 언제 할까? 자, 양봉이 하루 1, 2, 3, 4, 5, 6 나오고 그날 최고점 찍고 좀 하락했어. 이게 양봉은 양봉인데. 근데 그 다음 날 음봉이 나왔네. 자,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 음봉 나오면 콜매도 진입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날이 6월 30일이야. 2월 29일 나오는데 예, 이날이 6월 30일입니다. 음봉 나온 날이 6월 30일이에요. 이날 전투를 시작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이 전투가 맞을지 효과가 있을지 잘 몰라요. 두 개 보여줄 겁니다. 이날 전투 치르고 또 이날 전투 치르고 한번 그것도 보여줄게요. 6월 30일 날 첫 음봉 나왔을 때 항상 한참 오르다가 첫 음봉 나왔을 때 콜옵션 매도 전투를 치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천연가스 6월 30일 전투입니다. 5.0 전선이야. 자, 제가 이걸 6월 30일 전투 이건 누구를 뜻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뭐 난중일기에 나오는 그 날짜별로 그냥 한 겁니다. 그냥 5월 30일 전투 천연가스. 전번에는 옥수수 뭐 전투였습니다. 근데 전선이 오늘 여러 개 보여줄 거예요. 5.0 전선이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7달러 정도 됩니다. 이때 5.0은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야. 공격적 스타일의 장수입니다. 첫 번째 장수는 과감히 5.0을 중심으로 진지 구축합니다. 5.0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실은 한참 기세 등등 오르고 있으니까 5.0은 금방 돌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장수는 좀 성격이 급해. 5.0 되지 않을 거야 라고 5.0에다가 그냥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매도 치는 거야. 성을 쌓는 거야. 전투 방법은 다양해요. 매일 또는 하루 걸려서 이틀 걸려서 또는 뭐 또 조건이 뭐냐. 첫날 6월 30일보다 가격이 높을 때만 진입한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요. 혹은 첫날 진입 6월 30일보다 가격이 낮을 때만 진입한다. 라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냥 무작위로 매일 진입할 수도 있고 하루 걸려서 이틀 걸려서 또는 조건이 가격이 높을 때만 지금 물타기 하는 전략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피라미딩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득이 되고 있을 때만 진입 가격이 낮을 때 뭔 말이냐면 내가 100달러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그 가치가 5.0 가치가 처음에 100달러였어. 그런데 나한테 유리하게 돼서 80달러가 됐어. 이때 진입하는 거야. 이때. 이 피라미딩 전법이라 말 써요. 이 전략 쓰기도 하고 또 거꾸로 가격이 높을 때만 자 100 절대 5.0을 탈환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100달러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200달러 됐네. 200달러에 분할 매도하는 거예요. 더 고평가 됐을 때 그 상태에서도 절대 5.0은 안 된 올라올 수 없다 가정하에. 이게 전투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사람은 이 장수는 공격적 스타일이라는 거. 5.0은 3.7에서 좀 가깝잖아요. 자, 천연가스 10월물 콜옵션 행사가 5.0 일자별 정상가입니다. 자, 6월 30일, 7월 1일, 2일,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여기까지가 10일 동안입니다. 처음에 6월 30일 날 하나 진입했대. 얼마에? 0.05, 즉 500달러입니다. 500달러 가치입니다. 500달러 먹으려고 하나 진입했어. 근데 그 다음 날 가격이 계속 올라갔죠. 아마 선물이 상승했을 것이야. 6월 30일보다. 그런데 계속 또 이제 하락했네. 뭐 선물이 하락했어요. 가격도 그러면 하락합니다. 그러면서 6월 7월 14일 날 370달러에 지금 500달러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한 계약만 갔다가 가정했을 때 언제 7월 14일 날 370달러 얼마 먹는 거예요? 130달러 버는 거야. 한 계약만 들어갔을 때. 그런데 그냥 옵션 매도 매일 진입했어. 매일. 1, 2, 3, 4, 5, 6, 7, 8, 9, 10일 동안을 매일 진입했어. 그때 평균가가 약 0.047 정도 됩니다. 이날, 자, 14일 날 정상가로 그냥 익절했다 생각해, 익절. 그러면 얼마야? 100달러, 0.470달러, 평균이 470달러니까 370달러에 이제 청산하면 한 계약당 100달러 버는 거예요. 그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천연가스 10월물 옵션을 만기일은 9월 27일이야. 그런데 우리가 6월 30일부터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엄청 많이 남았어요. 6월, 7월, 8월, 9월 거의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을 때 전투를 시작한 겁니다. 콜옵션 행사가 그 당시에 6월 30일, 6월 14일 기준으로 626달러, 즉 한 계약당. 자, 무슨 말이냐? 5.0이 절대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 여기 처음에 500달러를 먹기 위해서 첫날입니다. 500달러를 먹기 위해서 증거금이 얼마 필요해? 626달러가 필요해요. 이걸 담보조로 증권사에 맡겨야 돼. 626달러 증권사에 맡기고 나는 500달러 프리미엄 받는 겁니다. 매일 한 계약씩 진입했어요.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매일 언제?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매일 한 개씩 진입했어요. 10개 진입했네. 10일이니까. 그때 평균 가격이 아까 0.048, 480달러입니다. 그래가지고 7월 14일 날 그냥 청산했다고 가정해, 그냥. 입절했어, 입절. 손절, 입절입니다. 그럴 때 자, 소요 증거금 10계약이니까 얼마야? 6,260달러. 청산 손익은 480에서 370이니까 110달러죠. 110달러 곱하기 10개니까 1,100달러 청산 수익은. 그럼 대략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17.57%예요. 며칠 만에? 11일 만에. 11일 만에.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대략 한 달로 치면 약 52% 정도 나와요. 이만한 수익 쉽지 않습니다. 이만한 수익. 실은 저 같으면 더 올인할 겁니다. 더 좀 더 비중을 실 거예요. 올인하면 안 됩니다. 비중을 좀 더 실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참 천연가스가 오르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언제 천연가스가 꺾일 거다 생각하고 나름대로 음봉이 나올 때, 이 음봉이 나올 때 진입했습니다. 근데 뭐 그 다음 날도 양봉 오르다가 좀 하락했고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날 가격도. 그리고 오르고 지금 계속 올랐어 이렇게 이틀 동안. 그런데도 지금 가격이 비슷하죠? 큰 차이 안 나죠?
이런데도 자, 가격이 그러면 자 6월 29일 날 가격이 3.784 아니, 고점이고 이날 가격이 얼마였냐면 제가 메모해 왔는데 6월 30일 날 선물 가격이 3.619였습니다. 종가가. 7월 14일 날 우리가 언제 7월 14일이 3.655입니다. 자, 자 보십시오. 6월 30일에 3.619에서 7월 14일 날 3.655 선물 가격이 올랐죠. 자, 선물 가격이 올랐으면 자, 5.0이라는 요 가치 가격은 더 올라야 정상이야, 원래는. 근데 자 자, 이날 선물 가격이 얼마라고요? 6월 30일 날 선물 가격이 3.619입니다. 7월 14일 날 선물 가격이 3.655입니다. 자, 대략 얼마예요? 50포인트, 20포인트, 20이 작고 30포인트, 30틱 정도 더 상승했어요. 그런데 옵션 가격 보세요. 500달러에서 370달러 이렇게 낮춰 있습니다. 이게 옵션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5달러가 될 가능성이 없는 거야. 비록 선물은 올랐지만 옵션 5달러가 안 될 거라 하는 기대치는 이제 더 낮아지는 거예요. 5달러가 될 거라는 기대치는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옵션 가격이 하락하는 거야. 불과 11일 만에 그냥 매일 적금 들였을 때 요 17.5% 투입 금액에 총 투입 금액. 그런데 실은 오늘 제가 아까 방송 찍기 전에 증거금을 계산하니까 얼마냐면 증거금이 575달러예요. 더 낮춰진 거야. 선물이 좀 하락했거든요, 약간. 또 이번엔 다른 장수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6.0 전선이야. 공격적 스타일이나 좀 공격적이야. 그런데 약간 보수적인 장수야. 공격적인 성향도 있지만 그래도 좀 지키고 싶어. 보수적인 투자 장수가 있습니다. 과감히 5.0은 진입하지 못하고 지금 3.6에서 요 5.0은 쉽게 가지 못하고 좀 한 칸 더 물러나는 거야. 6.0으로. 6달러는 안 될 거야. 라는 장수가 있어요. 더 높은 6.0의 진지를 구축합니다. 즉 베이스 캠프를 차린 장수가 있습니다. 이 장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6.0 천연가스 10월물 콜옵션 행사가 6.0 천연가스가 3개월 동안에 6달러까지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라고 전투를 벌이는 장수입니다. 6월 30일 날 요 6.0 가격이 얼마였냐? 220달러야. 그런데 6월 14일 날 160달러입니다. 한 계약만 샀어도 얼마야? 몇 달러예요? 60달러 이득입니다. 60달러. 한 계약만 샀을 경우에. 그런데 자, 이걸 계산해 보십시오. 10일 동안 매일 샀습니다. 아마 요 평균치는 여기까지 포함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얼마예요? 200달러 정도 됩니다. 평균 200달러야. 그런데 지금 160달러야. 이것만 해도 40달러 이득이에요. 근데 몇 계약? 10계약이야. 요 7월 13일까지 매일 적금을 들어서 옵션 매도 하나씩 진입해서 14일 날 정상가로 청산했다 했을 때 얼마 벌어요? 40달러 버는 거. 한 계약당 40달러 버는 겁니다. 그럼 얼마? 400달러 버는 거예요. 400달러. 아까 5.0은 좀 많이 벌었죠? 6.0은 좀 더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더 안전하니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 어떤 장수냐? 7.0 전선이야.
천연가스 6월 30일 전투인데 다 전선이 다릅니다. 누구는 5.0에서 싸우고, 누구는 6.0에서 싸우고, 누구는 7.0에서 싸우고. 7.0 전선. 보수적인 스타일이 장수예요. 현재가에 거의 두 배 육박하는 7.0을 중심으로 진지 구축합니다. 자, 6월 30일 날 3.6 정도 됐습니다. 좀 넘었습니다. 그 두 배가 7.2잖아요.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7을 중심으로 절대 7달러 두 배까지는 안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선을 구축하는 겁니다. 베이스 캠프 차리는 것이야. 여기다 섬을 쌓는 것이야. 절대 천연가스가 지 아무리 야생마처럼 날뛰고 올라도 7.0까지는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장수가 있습니다. 좀 보수적인 장수예요. 이길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럴 때 자 천연가스 시월물 콜옵션 행사가 7.0, 7달러가 3개월 안에 7달러가 절대 현재 3.6달러인데 7달러가 절대 안 될 거라 생각하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6월 30일 날 가격이 120달러예요. 그런데 이날 7월 14일 날 100달러입니다. 한 계약만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6월 30일 날 하나 들어가서 6월 14일 날 청산했으면 얼마? 20달러 이득이에요. 20달러. 평균이 0.12, 0.13, 130달러 잡읍시다 그냥. 130이면 거의 130달러 이득입니다. 10일 동안 매입에 있으면 얼마? 300달러. 좀 안 되겠죠? 300달러. 아까는 6.0은 얼마 했어요? 6.0은 한 400달러 됐었죠? 7.0은 300달러. 좀 줄어듭니다. 아까 5.0은 1,100달러였죠. 그만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누구냐? 정말로 보수적인 장수가 있어요. 투자자가 있습니다. 보수적이야. 정말로 보수적이야. 8.0 전선이야. 8.0은 어떤 수치입니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현재 3.619달러야. 3.6달러야. 요 두 배가 7.2야. 7.2. 요 두 개를 넘어서 8.0. 현재 가격 두 배를 넘어서 3개월 안에 8.0까지 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수는 근데 아까 앞에 세 명의 장수하고는 달라서 정말로 보수적이야. 적들이 침입하다가 완전히 지치고 지칠 때까지 기다려. 매복 후에 기다리다가 절호의 기회를 찾고 있는 장수입니다. 조선의 이순신 장군, 뭐 23전 23승인가요? 몽고의 수부타이 장군처럼 적이 올라오느라 지치고 지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러면 그때 적을 무찌르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천연가스 시월물 콜옵션 행사가 8.0이야. 근데 왜 이 장수는 6월 30일 날 진입 안 하고 다른 장수는 아까 앞에 세 명의 장수는 다 6월 30일 날 전투를 시작했죠. 근데 이 장수는 왜 7월 1일이냐? 7월 1일 날 8.0이 처음 탄생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알고 들어갑시다. 행사가라고 하는 것은 행사가 현재 천연가스가 3.5달러야. 이게 등가입니다. 등가격. 이럴 때 이제 행사가는 뭐 0.05 단위로 뭐 4.0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5.0 생길 수 있습니다. 쭉 올라갑니다. 근데 무한정 생성되는 거 아니야. 무한정. 가격이 요 선물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처음에 3.5일 때 아마 행사가가 7.0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좀 오르면 7.5가 생성되고 또 좀 더 오르면 8.0이 생성되고 지금 아마 최고 콜옵션 행사가는 8.25인가 2인가 길 거예요. 무한정 뭐 10달러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선물 가격의 오름에 따라서 규칙은 있어요. 저도 그건 잘 몰라요. 규칙은 있는데 그게 선물 가격 오름에 따라서 위쪽 콜옵션 행사가가 서서히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은 7월 1일 날 처음 탄생했어요. 이때 이제 요 극히 보수적인 장수는 7.0, 너 잘 만났다. 8.0, 너 잘 만났다. 지금부터 두 배 이상의 가격입니다. 3.6에 7.4조, 7.2인가? 더 넘어서 그 8달러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생각하고 8달러를 중심으로 옵션 매도 진입합니다. 자, 처음에 진입한 날 110달러였어요. 그런데 계속 3일 동안 110달러네? 근데 80달러, 70달러, 다시 80달러, 70달러 하다가 14일 날 60달러까지 하락했네. 얼마야? 벌써 50달러 이득이죠. 한 계약만 진입했으면. 한 계약만 진입했으면 50달러 이득인데 평균이 0.084야. 그러면 얼마야? 10계약이면 20달러, 24달러죠. 240달러. 240달러. 9일이죠. 1, 2, 3, 4, 5, 6, 7, 8, 9. 24 곱하기 뭐 9 하십시오. 그럼 240, 220달러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옵션 매도예요. 자, 이거 하나 여기서 보여줄 게 뭐냐면 보십시오. 8.0은 이때 가격이 잘 보십시오. 7월 1일, 7월 2일, 7월 5일 가격이 똑같죠. 그런데 우리 그 7.0 볼까요? 7.0은 7월 1일하고 2일 날 가격이 확 뛰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날에는 선물이 엄청 올랐거든. 그러니까 7.0도 덩달아서 오른 거예요. 또 6.0 볼까요? 6.0도 220달러에서 7월 1일하고 2일 날 선물이 올랐으니까 270달러로 오른 거예요. 50달러도 오른 거예요. 자, 5.0. 5.0. 500달러에서 580달러, 590달러, 80에 80달러 또 90달러 이렇게 오른 거예요. 왜? 이날 7월 1일하고 7월 2일 날 선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8.0은 어떻게 됐어요? 그럼 이날 다시 한번 봅시다. 차트로. 7월 6월 30일이고 이날 6월 30일 7월 1일 이게 7월 1일 이게 7월 1일 7월 1일일 겁니다. 이날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0은 어땠어요? 8.0은 가격이 110달러 그대로 있었죠. 선물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8.0은 희박한 거야. 그 당시도 이 선물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0 전선은 누가 난공불락이야. 칠 수가 없어. 그래서 가격이 그냥 110달러에 머물러요. 이런 행사가를 골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행사가. 또 하나 보여줄 게 뭐냐면 약간 무모한 전투 치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약간 무모한 전투. 제가 지난 시간에 옥수수 때 그냥 무모한 전투를 했었죠. 무모한 전투야. 자, 여기 차트 보십시오. 6월 14일 날, 이 빨간 날이 14일입니다. 14일 날 고점 찍고, 15일 날 고점인데, 14일 날 뭐 양봉으로 고점 찍고, 15일에 하락이 보여. 엄청나 크게 하락했죠. 1포인트 넘게, 100포인트, 100틱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날 과감히 하락할 거라 예상하고 진입했어. 이제, 하락하겠지라고. 그런데 이날입니다. 그 다음날 오르는 거야. 약간 며칠 조정 받더니만 계속 오르는 거야. 6월 15일 날 첫 전투 음봉 보고 콜옵션 매도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며칠간 계속 올랐죠. 6월 29일까지 또 더 7월 2일까지 더 올랐어. 이렇게 이럴 때 한번 봐보자고 가격을. 완전 불리한 게임입니다. 이럴 때 천연 가스 6월 15일 전투야.
행사가별로 5.0 베이스 캠프, 6.0 베이스 캠프, 7.0 베이스 캠프. 이 당시에 8.0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생성이 안 됐어요. 자, 그럴 때 가격 6월 15일 날 5.0, 5달러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격이 130달러였어. 0.013이니까. 그런데 6월 14일 날 얼마예요? 0.037이 엄청 올랐죠. 평균이 근데 자, 매일 하나씩 진입했어. 매일 하나씩. 평균이 0.0339입니다. 차이 안 나죠? 6.0 봅시다. 6.0 6월 15일 날 60달러였어. 근데 엄청 160달러까지 올랐어. 100달러 더 올랐어. 근데 평균이 0.0148. 큰 차이 안 나죠? 아직은 손실입니다. 6월 14일 기점으로는. 자, 7.0. 근데 30달러였어. 근데 지금은 10달러야. 100달러야, 100달러. 근데 평균이 0.008. 0.0088. 거의 큰 차이 안 나죠. 아직은 손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정상가, 6월 15일 날 정상가로 보니까 5.0이 얼마였냐? 5.0이 0.032예요. 이득이에요. 플러스로 6월 7월 15일 날 플러스로 정산대 바뀐 거야, 이게. 평균하고 비교하면. 그다음에 6.0이 0.014야. 플러스 전환된 거야, 이제. 어제 7월 15일 날 기점으로. 또 7.0이 얼마였느냐? 0.008이야. 7월 15일 날 기점으로 해서 세 개 다 5.0, 7.0, 6.0도 다 플러스로 전환했어요. 이게 옵션 매도입니다. 지금 이거 무모한 전투예요. 무모한 전투. 그런데도 매일 하나씩 적금 들면 각 전선마다 비록 5.0은 정말 지금 공격적인 스타일의 장수입니다. 전투입니다. 그런데도 폭등만 하지 않으면 이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문가님 오를 수 있잖아요. 더 확 뛸 수 있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손절 라인도 정해야 돼요.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다. 물러나야 돼. 손절하고 더 위로 물러나야 돼. 8달러로, 9달러로 가야 돼, 그때는. 그때는 아마 9달러, 10달러도 내가 손절할 정도면 9달러, 10달러도 생성이 돼 있어. 그러면 9달러, 10달러 물러나는 거야, 손절하고. 고집 피울 필요 없습니다. 손절하고 물러나면 되는 거야. 이게 옵션 매도입니다. 자, 지난 강의하고 오늘 옥수수하고 천연가스 다뤘습니다. 어떤 방법이다? 매일 얼른 처음에 이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매일 하루 걸러 일주일에 적금 들듯이 옵션 매도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도 좋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옵니다. 그쪽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그다음에 샵 3772 치시고 박명규 치면 소통방으로 올 수 있는 안내 멘트가 나갈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면제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뭘로 할까요? 오히려 지금 천연가스를 한 번 더 설명할 수도 있어요. 왜? 아직까지 천연가스가 우리한테 먹을 게 많아. 그래서 고민하고 다음 강의를 천연가스로 이어서 할지 아니면 다른 원유나 S&P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아마 제 생각은 오히려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천연가스 가지고. 왜? 아직까지 천연가스가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공부하느냐. 적금을 들 때 과연 그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 봐야 돼. 옵션 가격이 어떻게. 선물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콜옵션에도 가격이 떨어졌네. 아, 이럴 수 있구나. 그걸 한번 연구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